어떤 간증 4313 설교들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13 설교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잠시 후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문제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아들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각종 여러 가지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이웃 간의 다툼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다시 회복될지다. 이혼 소송이 회복될지다. 각종 문제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나사렛에서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십자가 보혈 피로 퍼포스덤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나사렛에서 떠나가라.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자궁경부암이 떠나갈지어다. 대장암이 떠나갈지어다. 난소암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췌장암이 떠나갈지어다. 대장암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피부암이 떠나갈지어다. 혈암이 떠나갈지어다. 또한 허리 디스크 깨끗이 취함을 받을지다. 퇴행성 무릎 관절 치유될지다. 목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척추에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폐기력이 치유될지다. 폐기력이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가 치유될지다. 아토스 피부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조상 저주귀신 끊어질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각종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언제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피문수로 안수하여서 시선들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소서.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그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십자가 보혈피와 폭포스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어떤 분의 머리 위에 십자가 보혈피가 폭포스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데 뭔 정신질환 같아요.
SBS.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많이 손가락이 뒤틀려 있네요. SBS. 아, 계속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SBS. 나사 속에 체험을 받을지어다. 아,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믿음으로 서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지어다. 나사로서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13 어떤 간증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나는 이런 하늘에서부터 그런 빛이 쏟아진 처음인데 손이 많이 뒤틀려 있고 고개를 많이 숙여 있는 어떤 정신이 좀 그런 환자인데 위에서 빛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 저기 축도나 중복기도 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